예, 좀 덥죠? 근데 더우신데 부채질하면 더 덥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시원할 거예요. 우리 김주일 목사님 어디 계셔요? 네, 상당히 기분 나쁘실 게 에베트만 불러서. 그냥 히터를 끄시고, 히터가 지금 자동으로 되는데 좀 셋업이 잘, 아예 그냥 에어컨을 키시는 게 좋아. 네. 춥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 안 돌진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돌지 않는다니까. 히터를 키워놓으면 자꾸 히터가 돌아가지고 이러면 더운데, 더우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덥습니다. 부채질하면 더 덥다니까요. 특히 주보는 부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주부를 이용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옆 사람과 두 손을 잡으시고 성탄절의 당신의 모습이 아기 예수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백화점에서 몇년 동안 어떤 음악을 틀어줄 때 사람들이 고객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는가? 라고 하는 걸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어떤 음악을 틀려줄 때, 음악을 들을 때와 안 들을 때, 환자들이 어떤가 똑같은 약을 주면서 음악을 틀을까 안 틀을 조사해 보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약을 먹는 사람이 병이 훨씬 더 많이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악을 듣는데 어떤 음악이 가장 치료할 때 효과가 있는가 다 음악을 틀어보고 했더니 결과가 핸델이나 바하의 음악이 훨씬 치료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럽니다. 그럼 약을 잡수신 분들은 핸델 음악 가운데 약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심리학자가 백화점에서 어떤 음악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100불을 사러 왔다가 150불 더 사고 가는가 조사해 놓고 봤더니 템포가 빠른, 박자가 빠른 음악을 막 틀어준 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건을 많이 구입하지 않고 차분하고 템포가 늦은 음악을 들을 사람들이 훨씬 구매력이 증가가 돼서 음악에 따라 15% 정도의 매수액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저는 그것까지 읽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이 막 빠르면 급하니까 얼른 사고 나가는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음악이 좀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음악할 때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물건을 100불 사러 왔다가 150불 더 쓰고 120불 쓰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매력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리학자가 그것을 조사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100명 가운데 61명이, 61%가 분명히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조사할 때 들리는 음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물건을 더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61%가 자기는 그런 음악을 듣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죠. 9명의 사람들은 아,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악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61%의 사람들이 구매력이 늘어져서 원래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음악이 자기 고막을 때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자의 보고가 아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올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지키심,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해죠. 그러나 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먹으면서 그 도토리가 저 나무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인생이 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성탄절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보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탄절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바쁘고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른 데다 쏟아버리고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불신앙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계속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린 지금 나에게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지금 내가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한 채 때로는 자기가 자라선 줄 알고 때로는 자기의 노력 때문에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놀라운 기사인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본교회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잉태케 하시고 그 성령 잉태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한 아이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원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지금 마태의 고백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어린아이가 예수란 이름을 지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사람들 구원한 구원자라고 사실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장 창세기 1장을 펴시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우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 능력이 왜 거기에 있는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독특성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제가 이제 힘을 내서 다시 나가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목사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은 어떤 논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가설이 어떻고 귀납법칙, 연합법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가설이 나오면 그 가설을 자기가 이론을 해서 증명을 하고 이론으로 증명된 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이론이 돼도 실험도 증명되지 않으면 과학적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설명하고 증명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이고 믿음의 독특성입니다. 세상 사람 말하기를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말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믿으면 보여주고 깨달아지네. 백번 볼 필요가 없어. 백번 안 봐도 믿으면 보여지는 것이 믿음 역사이고 믿으면 들려지고 믿음은 알게 되고 믿음은 확신해지는 것이죠. 다른 건 확신을 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그러므로라고 좀 땅땅땅 치는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하던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 나 예수님 봤다. 그래서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 믿어지면 2000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보여지고 보이지 않아도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단언하고 선포하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증거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하고 귀중한 것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탄절에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나를 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성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는 본분이 하나도 없네. 믿음으로야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 성탄을 맞아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건 선물 교환이 아니요 인사가 아니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받아지는가, 정말로 마리아가 처녀가 어리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 믿음 있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절이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내 믿음이 성장해 온 것인가, 성숙한 것인가, 아니면 변질된 것인가. 내가 정말로 아기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탄생된 것인가,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가, 아니면 믿어주는가, 아니면 그냥 동의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와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저 종교 영역과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 성탄절이니. 내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되면 믿음이 오고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풍조에 따라서 우리도 그저 바쁘게 살고 세상 이것저것을 헤매이고 이것저것을 방황하고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상실한 채 믿음을 전개 모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탄절에 연말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예수가 오심이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믿을 수 없,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가 남자의 몸을 빌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진정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기,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무 여기 자신이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가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됩니까? 여자가 낳았다고 기록됩니까? 성경 보신 분, 안 보신 분은 보신 척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나요? 여자가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나요? 남자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 말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말하지 사라가 이삭을 낳고 드보라가 야곱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배경은 여자는 바치고 남자를 씁니다. 씨가 씨를 낳지 밭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동산을 떠나게 된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함께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성경들 말하면 남자 후손이라 그랬는데 여자 후손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 몸에서 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불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깨트릴 이간질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네. 여러분이 신뢰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네. 여러분이 신뢰할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네.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사람은 장로님도 아니네.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를 사람은 기도 많이 어떤 사람도 아니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실함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시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격과 소망이 왜 있는가, 이 말씀만이 진리고 이 말씀만이 불변하고 이 말씀을 삶의 터전으로 갖는 사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변합니다. 아내의 충성 헌신도 변합니다. 성도 간의 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요 터전인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우린 동물만 못합니다. 우린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끼리처럼 힘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자, 코끼리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동물은요, 코끼리의 힘이 그렇게 커도 코끼리의 코에 병이 걸리면 코끼리는 사자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동물의 왕 중에 왕이지만 사자가 두 눈을 잃으면 그런 독수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다른 치타도 두 다리가 꺾여져 버리면 그건 하이에나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있어도 살, 두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두 팔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 능력이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영생의 눈이 떨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탄은 가장 감격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집을 하나 샀다고요. 집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을 너무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에 하나의 응답이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만 함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다 인감도 있고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사무소 한번 다 점검해 보셨냐고, 그 인감이 가짜인 진짜인지 아시냐고, 그리고 그 집이 정말로 지금 당신에게 판 사람 것인지 오너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인감이 있고 다 집 여섯가 있는데 뭐 그걸 못 믿으십니까? 나에게 하려 보니까 완전 상해당한 거예요. 돈을 다 주고 인감 도장 다 찍었는데 이 사람 자 오너도 아니고 오너처럼 다 속였어. 여러분,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짜 여권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 영주권요,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진짜. 내 모든 걸 맡겨도 조금도 두려움 내 삶에 든든한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전에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말씀이 내 삶을 다시 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오래 일독하자 그랬잖아요.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네. 여름 가운데 어차피 2011년 일독 못했으니까 두 주 확 지나가면 나 2012월 1월부터 성경 읽겠다. 이런 사람 내년도 못해.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가서 하세요. 지금 오늘 저녁부터 창세기 다시 읽으세요. 어차피 못한 거 2주 신나게 놀고 파티하고, 그리고 내가 새해 딱 새해부터 나는 열심히 있겠다. 절대 못 읽어. 성탄절은 카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의 기초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은 감동 가운데 내 삶을 다시 다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도 신실하신 분 계셨어요? 계세요. 신명희 장로님 신실하나요? 안 신실하나요? 예배할, 공동기도문 할 때마다 꼭 틀리셔. 그래서 상당히 신실한 분이세요. 장로님,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이미 예배가 시작돼버렸어,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로님 하실 때마다 공동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지 언제인데 또 시작해. 그래도 장로님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도 믿지 마세요.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 장로님 여러분을 속이시거든 속았다 그러지 말고, 아, 인간이니까 그러는가 보구나. 왜? 내가 전능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신실하고 싶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네. 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으신 일이 없으세요. 다 아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면 그들이 순종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칠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설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열두 제자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은 것들이지만 그들에게 역사하면 그들이 변할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 전지와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못할 지가 없다는 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구세주가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종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전능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연약하고 무지했던 야곱을 일깨워서 세겜에서 베델을 올려보내면서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 우리 보여주 악에서 오셔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한 분이시다. 근데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라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탄 때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신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삶의 열매들, 기적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기도할 시간이 없네. 나 이 시간 묻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물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급히 적어도 1월달 아래 응답돼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목이 뭔지 묻지 않을 테니까 손을 그냥 드십시오.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오케이. 제가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아니, 지금 들고 계세요. 제가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네, 누군지. 제가 혹시 또 사인을 주면 제가 끝나고 만나자 갈지도 모르니까 한번. 손 내리시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면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곧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해도 10년, 20년 후에 돼야 될 그건 내비두고 정말 중요하면서 이 기도 응답이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되겠다, 나의 삶 속에. 그러신 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면 손을 한번 드세요. 네. 높이 드세요. 제가 봐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자녀 탄생 얘기, 자녀를 갖고 싶은데, 인간 힘으로 안, 하나님 역상 가운데 내가 생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 오늘 최홍래 권사님 60대신 분이 손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저 말고 우리 아들이요 그러는데 오케이 아들도 좋아. 아니 자신 있게 드세요. 창피한 거 아니니까. 한 분. 또요. 둘, 셋, 넷, 다섯. 오, 막 목사님 막 두 번씩 드셨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방금 손 드신 분은 오른손 가슴이 되십시오. 다른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중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며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 응답받기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울 자에게 채워주시고 풀을 자를 풀어주시고 갈 길 방황한 사람이 갈 길을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을 원하는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 하시오미 이 시간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주던 것처럼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생주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한 생명이 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씨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생육과 번성화의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능한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성탄이 주는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부모들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보다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뭐 대학을 나왔겠나요? 공부를 했을까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뭐 목수라고 뭐 천한 거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이렇게 알할 만한 어떤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말씀해 주었더니 그들이 딱 하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면서 동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의 순종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사건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마리아의 다른 성경에 있는 고백과 요셉의 침묵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의 놀라운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나의 성격 중요한 것이죠. 고쳐야 되죠. 나의 능력, 그렇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말이 되면 작년까지는 조나콘 목사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올해는 김진일 목사님이 속해 속효고 조정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손 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때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좀 일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명령이 주님의 명령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주어지는 명령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깨달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속장님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김진우 목사님 제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뜻이 모르겠거든. 그냥 전 모르겠으니까 확신 안 사니까 저는 안 할래요.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NO!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게 없게요. 있어. 나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기가 막힐 일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린애를 나 잘못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목숨을 걸을 순종인데 이들이 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보다 훌륭하게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자라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별짓 다 얼마나 많이 훈련 받았어. 그래도 어떻게 너가 그렇게 나오는지. 그럼 누가 봉사업장 누가 하고 싶습니까? 누가 재산 갈부 내가지고 120도 되는 저 위에 올라가 누가 대낮에 올라가 전국 받고 있었나요? 하십시오. 그러면 너 이런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제가 다 받게요. 그게 전 못하겠거든.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안 주시네요. 대박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때로 교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하고 깨닫는 자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격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성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분의 뜻 앞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제가 부족한데 하고 순종하기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주변에 없어서 얼마나 말을 못하면 어린애가 태어나는데 여간방 하나 못 얻겠어요. 돈이 없어도 말 잘하면 방 빌려주잖아요. 근데 하여간 요셉 말할 줄도 모르고 말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동물의 밥통에 자기 아들 누웠을까. 이렇게 무능한 요셉과 마리아인데 하나 잘했더니 뭘 잘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세계 역사를 추전과 추후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내 인격이 중요하죠. 예수님 닮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지 못해도 순종하면 내 문제가 내 인격들이 그분에서 덮어지고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분의 역사에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순종의 방주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눕혀 놓았던 나무의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순종의 매달리심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냈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시려고 오셨어요. 순종하시고 태어나셨고 순종하시려고 오셨고 순종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좀 안다고 함부로 까불지 않는가? 저는 김준일 목사님 보고를 봤죠. 목사님 제가 그분이 부탁했더니 한마디로 너 그러던데요. 그냥 기도하자. 그분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기도하자. 여러분 함부로 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입니다. 아니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뭐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말하는데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래. 일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순종하는 자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앞으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져 우리 순종을 통해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해 달라 지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우리를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죄가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죄가 인간을 가장 부끄럽게 하고 죄가 인간을 가장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섹스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그러므로 성탄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성탄인 것이죠. 내가 벗을 수 없는 죄,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의 세력을 그분이 대신 끊어주도록 오시기 위함인 것이고 내가 지불해낼 죄의 대가를 그의 아들이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분을 보내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롭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외롭단 말은 하나님을 손잡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상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한 게 있으면 그건 죽이셔야 돼. 하나님 이상으로 내 살 만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이미 선물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무기 보시겠습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 퐁 들어와 버리셔. 내가 물어볼게요. 요즘 우리 애들 우리 교육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한 살 돼서 엄마 아빠 너무 예쁘잖아요. 애들이 너무 예쁘면 이렇게 두고 얼마나 예쁜가 봅니까? 품에 안습니까? 아니 젊은 아줌마들이 얘기하셔야지. 젊은 분들이 이제 막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 너무 예쁘면 저만큼 두고 예쁜가 봅니까? 가까이 품에 안 씁니까? 너무 예쁘면 막 품에 앉잖아요. 막 껴안잖아요. 뭐 얼굴을 보비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눈에도 안 아픈 내 눈에도 안 아플 자식 그러잖아요. 우린 눈에 넣고 싶은데 못 넣어. 전능에 못 하네. 하나님 딱 넣어버리네. 뽕딱 넣어버리네. 그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며 그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너 잘 살아라. 내가 너 구원에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계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고 옷벗다리 찾아주고 여백까지 주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너 내 집까지 가서 살래? 이게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탄인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 역사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함께함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시겠다는 거죠. 이것처럼 감격과 기쁨의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찾아와 너 뭘 원하느냐? I have enough.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속도 모르시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목사니까 노노노노노노 목사든 평생자든 장로 집사님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젠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저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쪽으로 가까워 놀래가지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 신령한 신비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갈급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진리시오 길이오 생명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내게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을 붙잡으시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땅에 진리요 길로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지금도 답답하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고 누르도 만족감 없는 삶 허무하고 그래야 술을 마시고 세상에 방탕해 보아야 살만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베풀고 베풀어 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신 주님 우린 주님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린 그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처럼 죄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왜 우린 살 수 없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이 받으시며 우리의 기쁨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와 함께 임마하늘 역사를 행하여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를 드립니다.